요령을 터득하니 비자 줍기 참 쉽다. 이거 다크차블을 뭐 이 비자나 이거 숙여라 이거 우리 오늘지 심근 거 니역 막 커서 비자나 이거 영감님이 심으셨다고요? 저 모종 놨다가 네 저 이 비자 젠젠한 거 이 모종 밭이 놨다가 호판이 나네 막 곧 놔두면 저 비자랑 나선 게 그거 매달 심으려고 어머니는 시집와 한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. 콩밭 울타리 비자나무를 심은 영감님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. 병원에가 딱 사흘 채 안 된 때 돌아가겠어. 할라 어린애가네. 보고 싶은 아니고 저 81에 돌아갔어요. 살만이 살았어. 아이고, 한라산 오름처럼 굽은 등이 고단한 세월을 말해준다. 뭔지도 아시고 이거 저 생일 때에 네. 할망 생일 때 다 찍은 것들 예순 하나에 찍으시거나 이거 막 짐짐엉 쉬고 뭐 하다 보나 허리 다 오그라져 불고 예 그제만 해도 젊었어. 돌아보면 그 시절이 꽃이었다. 잔정은 없어도 구들 같고 지붕 같았던 남편. 이제 비자나무 일곱 그루가 어머니의 울타리다. 적적함을 잊으려고 쉴 새 없이 일거리를 찾는 어머니에겐 비자가 효자다. 섞지 마. 아, 한 대 섞으면 안 돼요? 젖은 거라서? 알았어요. 제가 다시 주워 담을게요. 이거 바다 말른 거고. 이 기름이 어디가 좋아요? 이거. 지금 잘 안 짜. 어? 내가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왔는데 비자 기름은 감기 천식, 기침 가래 이런 데 좋대는데요. 이것도. 그리고 또 얘가 구충제 역할을 한대. 옛날에는 해충. 그죠? 그것도 좋고. 맞아. 제대로 공부했네. 칭찬해 이선이. 쓰임새가 많았던 귀한 열매. 송당리에서는 요즘도 비자 열매로 기름을 짠다. 볶지 않고 생으로 압착하는 저온 추출 방식이다. 갓 짠 비자 기름. 발그레한 것이 빛깔도 곱다. 지금부터는 맛있어지는 시간. 오늘 만들까 해요. 비자 오일을 얻었으니까 이 비자 오일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렇게 뭐 음식을 잘하지도 못하지도 못하지만 제주 무하고 제주 당근하고 그리고 좀 단맛 넣기 위해서 배하고 해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주변 지인분들하고 나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그닥 달가워하지 않아요. 이유는 간이 너무 다른 세계다. 심심하고 몸에 좋은 제주 무 앤 당근 샐러드. 식초 좀 넣고 주인공 비자 오일은 마지막에 등장한다. 주물주물 섞어주며 맛있어져라. 주문을 외면
요리 끝. 정말 맛있어요. 거짓말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다고요. 한번 해보세요. 비자 오이를 넣고 하는 거 권해드려요. 맛있네요. 어서 와보세요. 제 지인들이 이상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이제 맛을 볼 시간. 특별 게스트 겸 심사위원으로 조명순 어머니를 초대했다. 이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. 아까 그 비자 오일 있잖아요. 그거 넣어서 샐러드라는 걸 만들어봤는데요. 맛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세요. 맛있고 그자여 어머니 채워줄. 먹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드세요. 맛은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괜찮대요. 근데 왜 더 안 드세요? 나 이런 거 저런 거 하여 안 먹어. 그래도 이건 드시고 카메라 보고 맛있다고 해주세요.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내 마음 전해질까